불사로 어느 정도 필라델피아 피처님 버텼고요. 어, 그리고 나서 아, 더 버티겠다 이코는. 어드링 신 났고요. 오, 와, 뛰어올랐어요. 와, 어드링 판단 좋았죠. 와, 이게 스트레스적으로 보니까 네. 더 약간 어이없고. 밥 먼저 추억은 시켜놓고. 네. 오, 이거 잘 잡았죠. 네, 힐맨 대박. 자, 여기, 여기, 여기. 힐맨 대박, 힐맨 대박. 아, 맞짱. 어, 체력 한번 많이 받고 있거든요. 아, 이게 타업스 체력이야. 착수. 에트라타레인이 마지막 카드가 사실 다 이거밖에 없으니까 밀고 들어가 보긴 했는데. 네. 아, 힐맨 대박이 너무 커서요, 라스. 자, 신화복제 이후에 리코도 오게 되면. 근데 그 중력속기가 혹시 막 깔끔하게 예, 다 들어갔어요? 예. 불사로 어느 정도 필라델피아 피처님 버텼고요! 어, 그리고 나서, 아, 더 버티겠다, 이코는. 정성 회로 가도. 아, 일단 가장 컸던 건 태프가 너무 느렸어요. 네. 네. 들어보니까 알람공도 오고 이코공도 결국 오면서. 버티는 그림까지 만들어졌고 본인들 중력 붕괴도 깔끔하게 벤지가 그랬잖아요. 네, 자 다시 들어옵니다. 자, 붙잡고 갈렸어요. 갈렸어요. 아, 크리스마스 선킬 선킬 넘어가도 지금 에임각도 UR을 쓴 건데. 아, 이거 많이 꼬였어요. 예, 드론에서 완벽하게 이격시켜버렸죠. 그래서 크림조가 융화 돌려주고 4킬까지 등장하죠. 보스가 오, 오 코스? 근데 꼽장 아, 야 꼽장마에 밀리면서 이거 광선 집중에 마무리까지는 안 됐고 근데 대신에 스트라이커 팝! 또 뭔가 하고 있습니다. 오, 쇼크밥이 좋네요. 네, 네. 쇼크밥이 대단한데요. 자, 일단 급하게 시그마 부지했는데 체력이 없어서 형 형 마무리 스트라이커 체력이 없어서 어. 자 초월까지 쓰면서 나옵니다. 우와, 우와 스트라이커. 근데 이거 화물 1.46